출발 새 아침.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아베는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이다.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다. 한 극보수 유튜버의 이런 막말 동영상을 강제로 직원들에게 시청하게 했던 기업 대표가 11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수월 관음도를 고가에 구입해 기증하고 이순신 학교도 운영했던 전력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막말 동영상을 만든 유튜버보다도 한국 콜마 윤동환 대표가 더 비난받는 것은 그의 이중적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언제까지 치러야 할까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 전개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하지만 마냥 달콤하지는 않죠. 쓴소리도 잘하는 그런 벗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지나고 나서 뭔가 좀 더 우리들에게 기쁨이 좋은 소식이 들릴 줄 알았더니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동시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런 걸 협공이라 그러죠. 네. 네. 지난 10일 아침에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놨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 건설 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 격화니 중단 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 군사 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던지 군사 연습을 한 대에 대해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 제가 마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읽어드리고 있자니. 아, 근데 잠깐만 제가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남북 접촉을 하면 누가 더 이득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득이에요? 뭐, 우리도 비핵화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예, 우리도 이득을 보는 측면이 물론 있는 그렇지만, 건 맞죠. 네. 네, 그렇지만 벗. 예. 북한이 훨씬 이득인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좀 길을 살려주고 있다 그래야 되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신도 마음에 든 적이 없다.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속에 한미연합훈련은 어제부터 일단 그 특별한 명칭 없이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란 이름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벗!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 뭘까요? 돈? 예, 현금. 아이고. 캐시. 네. 예, 대한민국이 현금 인출기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기분 나쁜 거는요. 그 트럼프가 뉴욕에서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말한 게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임대료를 받으러 다녔었다. 그때 114.13달러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는 게 훨씬 더 쉬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유, 정말. 아우, 정말 화가 납니다. 아침부터. 자, 두 번째 얘기 해 주시죠. 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얘기입니다. 이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있죠. 이 정동영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타협을 이제 계속 추진하긴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오전 11시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자, 여기 소속된 의원이 10명이거든요. 네.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김경진 의원까지 포함하면 11명.
그래서 남는 의원은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조배숙, 황주홍 의원 모두 4명입니다. 예. 뭐 박주현 의원이 있긴 한데 이분은 또 당적이 바른미래당이라는 거죠. 네. 예.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당적이신 분이 왜 민주평화당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역사가 좀 길죠. 네.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길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네. 이렇게 가족이 줄어들면서 전북 자민련으로 전락했다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But 이들의 탈당이 의외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불똥으로 튀고 있습니다. 네. 손 대표도 정동영 대표와 마찬가지로 당내 비당권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예, 야심차게 정면 돌파 차원에서 손학규 선언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 이 탈당 선언 때문에 18일께로 연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 네. 이번에도 마이너스의 손. 손아끼만 움직이면 뭔가 사건이 터진다 이거죠? 아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반면에 대한정치연대 입장에서는 일타쌍피의 묘수가 아니냐. 어, 예. 왜요? 네. 아니, 그 양쪽에, 네. 이 두 대표를 많이 흔들어 놓는 게 이분들에게도 좀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손학규 대표하고 정동영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어요? 둘 다 지금 소외되고 그런, 있는 당권파들인데.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당내 소속 의원들이 다 나가고 나면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별로 없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연답니다. 뭐 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하고 오후에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고려해서 연기를 하자 이런 네. 주장이 없지 않은데 그런데 김현미 장관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합니다. 왜? 총선 전략 차원에서 볼 때 집값 상승 우려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요즘 당정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승전 조국이 아니고 기승전 총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 꼭 총선용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아요? 뭐 좋게 보면 네.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또 들썩일 움직임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조기에 맞겠다. 뭐 이런 카드로도 보이는데 네. 너무 이게 과한 카드다. 라는 지적도 지금 업계에선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그 재산에 대한 그 너무 지나친 규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과도한 침해 우려도 있고요. 네. 네. 오히려 이게 또 그냥 냉기류를 확 불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 집이 많으십니까? 저요? 아니요. 예,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오늘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친서 외교에 다시 시동이 걸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름다운 친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한국만 빼놓고 자기네끼리 뭔가 좀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북한의 비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까지 맞장구를 친다는 건 좀 의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이러다 오리알 되는 건 아니겠죠?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언급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예. 한미 간의 합동으로 하는 훈련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읽어야 됩니다. 후보 시절부터 연합훈련, 이건 뭐 단순히 한미뿐만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는 동맹국가의 연합훈련, 또 전진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비쳤거든요. 네. 뭐 기본적인 뭐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을 지켜주는데 동맹국은 비용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를 당황하게 한 것은 작년 6.12 1차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훈련 축소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에는 우리 정부랑은 사전에 논의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당시 그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이라는 것은 미국이 이전과 같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직접 관련 있는 사안과 지역에만 개입을 하는데 그것도 지역 동맹국이 1차적으로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읽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찰도 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만 치겠다는 건가요? 본인들의 역할은 뭐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네, 돈을 내면 방위 공약을 준수한다. 심지어는 뭐 용병 초강대국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런 입장이죠. 뭐 지금 사활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그것은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동맹국이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용병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스스로의 뭐 위치를. 네, 방위 분담에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를 보면 뭐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도 맞아요. 지금 48억 달러를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0억 달러 안 되죠. 1조 386억이니까. 근데 문제가 이것이 전체 주둔 미군 주둔 비용의 50%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거의 50억 달러가 나온 것은 주둔 비용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2.5배가 더 많다라고 지금 미국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한국이 50%만 더 내도 지금보다는 2.5배, 25억 달러 이상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죠. 이게 원래 5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 정도 선에서 계속 그 조율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이번 10차 협상만을 제외하고 이제 8차 고차는 5년 네. 단연 협상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 10차 협상만 1년을 한 것이고, 그렇죠. 뭐 그것이 반드시 그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한미가 협의하면 되는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여태까지 이 방위 분담 협상이라는 게 소파의 기준을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따르면 그것은 소파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죠. 그 지난 토요일에 발사했던 북한의 신형 미사일 이거 솔직히 예.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하지도 않고 관대한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이거 아마 미국하고 사전에 양해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토요일 나선 게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데 뭐 탄도 미사일인 거로 예상이 뭐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유엔 제재 결의안 2375를 비롯해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 발사를 금지한 위반이 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거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5월 네. 4일, 9일 발사 이후부터 뭐 계속 일관된 입장이죠. 이것은 북한이 위협,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위협이 아니고 일상적인 거고 다른 국가도 다 한다. 심지어 이번 친서에는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이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작은 사과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측의 양해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적으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이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함으로써 미국 국내에 자신은 이 뭐 북한 문제 또 김정은 위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그 온건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미국 내의 여론을 의식해서 뭐 이런 걸 한 것으로는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북한도 그렇고 좀 발언 수위가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하나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자체 삐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 명칭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권정근 국장이 삐를 꼿꼿하게 싸서 꽃 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이걸 듣고만 있어야 되나요? 한국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가장 핵심이 북한을 이른바 이제 보통 국가화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국가화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고 또 예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저도 뭐 다 봤습니다만 북한
북한의 이런 반응은 국제사회에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반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보통 국가화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강경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남북 관계는 신뢰보다는 협상 관계입니다. 아직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밀고 당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현재 한국 정부는 당기기만 하고 미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없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엇을 하건 무슨 말을 하든 한국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때로는 밀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그 주장 중에 하나죠. 밀당이 어디서든 필요하군요. 그 네. 북한의 태도가 이중적이다 이런 부분은 뭐 예전부터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또다시 무력 시위의 책임을 우리한테만 돌리는 게 혹시 통미 복남을 재현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평양 9.19 선언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가 일종의 협의가 됐는데 이행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영장선상에서 한국과 지금 대화해봤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계산도 있고요. 제일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지금 한국을 명분 삼아서 북한이 개발한 신형 무기를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해서 내년 연합훈련을 중단시킨다. 뭐 그렇고요. 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번 친서에서 보듯이 직접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구태 한국을 거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참 어려운데요. 이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북미관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고 비핵화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는데 네. 올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 북한 입장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얘기 안 한다. 그 북미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행된다. 한국 정부가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정 시점 지나면 다시 북한이 한국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미회담이 잘 풀린다면 상황 조치로 가장 우선 고려가 되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죠. 그래서 한국이랑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과정상 한국 정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밀고 당기면서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차피 모든 실타래는 미국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고 미국하고 네. 풀어놓아야지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니까 우리는 미국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미국한테 집중을 하고 더불어서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못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지금 뭐 밝혀졌습니다만 신형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이전에는 일종의 그 시험 발사를 계속 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북한이라도 시험 발사를 하려면 일종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찾는 작업에서 5월 달에 일단 한번 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별 반응을 안 보이고 위협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네.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명분으로 한국을 계속 비판을 하고 있죠. 비난을 하고 있죠. 이거는 한미가 정확하게 좀 선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건 분명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뭐 그 프랑스에서도 막 안보리 회의를 요청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그냥 네.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제 8월 말 정도부터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하고 두어 주 안에 협상을 계획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았다는 친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연합훈련이 끝나면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북한이 밝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뭐 실무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20일 경우에 연합훈련이 끝나니까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 정도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실무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과연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느냐. 제가 이야기로는 여전히 북미 간의 분명한 입장차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제관계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 하나 드려볼 건데 문정인 주미대사가 뭐 대사직을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했다. 나이도 많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또 일각에서는 워싱턴의 입김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뭐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질문지를 어제 받고 제가 워싱턴 주인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워싱턴 분위기가 뭐냐라고 네, 잘 아는 사람들한테 좀 확인했는데 뭐 크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김정인 특보에 대해서 미국 내 워싱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교체를 요청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미 국무부는 뭐 한국 대사관 주한 주미 한국 대사관을 상대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필요하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뭐 전화하거나 연락하면 되는 것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조금 과장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치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예. 결국 미국이 일본 편에 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일본 신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한일 갈등을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재 과정에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이전 사안도 보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해요. 한국과 일본 어떤 편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 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권은 아주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인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협상의 장을 마련 과정에서는 특별히 뭐 일본 편을 들거나 한국 편을 들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뭐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다 이 동맹국이고 중요한데 한편을 들어서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보도는 뭐 한국에서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우리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보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방송 중 전화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그리고 여성 비하 내용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보게 한 한국 콜마킹에 대해서 기업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사내 직원 조회에서 여성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서 논란을 빚었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번지는 한국 콜마와 관계된 다수의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피해가 아직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번에 먼저 그 논란이 있었던 한국 콜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부터 좀 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근데 그 한국 콜마는 이미 창업한 29년 됐고요. 네.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화장품을 그 ODM, 즉 제조업자가 개발 생산해서 위탁해주는 업체로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90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당시 만들 때 한국 콜마가 51%, 일본 콜마가 49%로 지분의 구조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지금도 그 한국 콜마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지주회사인 한국 콜마 홀딩스가 27%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콜마가 12.4%의 그 지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콜마 측에서는 일본하고는 다 이제 정리됐다더니 그게 아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임원 명단에 들어가 봐도 여전히 일본 콜마의 그 부사장과 CEO를 맡고 있는 뭐 간자키 요시히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전히 그 등기 비상근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뭐 비상근 등기이사도 있고 또 뭐 지분도 가지고 있고 한국 콜마의 뿌리가 일본 콜마다 이 말 자체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 윤동환 회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원래 윤동환 회장님은 그 제약회사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했었죠. 15년째 근무를 하다가. 네, D 제약회사였죠. 예, 예. 거기 근무하다가 그 이 한국 콜마를 창업을 하셨죠. 원래 처음 시작은
미국 콜마를 찾아갔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요? 네, 이유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일본 콜마와 이 합병해서 이 회사를 그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K-뷰티가 이 정도 성장할 거라는 예측은 없었지만 ODM이라는 이 방식 자체를 신규로 도입한 그 어떤 캐치한 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윤동환 회장이 사실은 좀 독특한 이력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이순신 학교도 뭐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재단까지 네, 설립해서. 네. 네, 그리고 우리의 그 뺏겼던 유품도 25억이나 주고서 돈을 찾아와가지고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네. 분인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되는 영상을 700명이나 있는 그 사내 직원 조회에서 보여줬는지 그리고 또 직원 조회에서 보여주면서 물론 뭐 여성 비하는 그 유튜버 내에 있는 내용이었지만 직원들한테 당신들은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줘도 이해를 할 걸로 내가 봤다. 응? 생산직실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또 발언까지 해서 비하 발언이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윤동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좀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런지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윤동환 회장은 그 여예재단이라고 해서 서울 예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죠. 그렇죠. 예는 사실 이순신 장군의 자입니다. 자, 호관이고. 네. 예, 그 정도로 그 이순신 장군 연구에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국의 방식은 저마다 각자의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관이나 애국관도 저마다의 관이 다르고, 저마다의 방식이 다른데, 그 자기만의 방식을 자기 그 직원들에게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방식도 옳은가 그런가는 사실 객관적인 판단을 겪어봐야 하는데 자기 방식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그 직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고 또한 그 직원들의 수준 자체를 또 나눠서 뭐 사무직과 현장이 나눠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최고 경영자로서 오너로서 바른 가치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당신만의 애국의 방식이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결국 윤동환 회장은 어제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또 이런 행동도 사실은 상당히 전격적이다. 그래서 임원진들 몰랐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윤 회장의 사퇴 예상하셨습니까? 아,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그, 이렇게 빨리 사과, 그, 문이 아니라 사퇴를 결정한 것은 좀 의외였고, 이 사퇴가 지금, 이번 주가 또 공교롭게도 8.15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이 시기를 거치면 훨씬 더 확산, 증폭될 거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콜마가 주력 제품이 화장품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파를 우려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 사과가, 진정성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인데 그렇죠. 어떤 사과든 그 사과에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사태로 이 사안이 다 그 무마될 거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도 잠깐 오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제 한국 콜마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불매운동 하겠다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ODM 그 회사 다른 판매 회사에까지 영향 미칠까 봐 미리 조금 봉합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사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띄려면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런 시기든 뭐 어쨌든 간에 한국콜마 경영지배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네. 누가 경영을 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국콜마는 이미 지배구조를 그 일본 콜마의 지분을 서서히 빼면서 그 지분을 아들인 윤상현 전 그 대표에게 상당 부분 물려준 상태고, 네. 윤동원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사실 지배구조의 그 흔들림이나 경영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콜마의 대주주가 한국콜마 홀딩스인데 한국콜마 홀딩스의 지분의 49%가 가족 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거기서 윤동원 회장의 지분이 30%이긴 하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리고 특히 아들인 윤상현 회장이 사장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한국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윤동환 회장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지배 구조가 흔들린다거나 경영권이 넘어간다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뭐 심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우리가 뭐 익히
그 이전에 여러 재벌 기업들의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사태와 복귀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재벌 방지 대책이나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태와 복귀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한국콜마에 대한 주식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 뭐 감정적은 감정적인 거고 그 또 국민연금의 투자는 철저하게 그 수익이 기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이 한국콜마에 한 12.4%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12.4%.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지분을 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다만 우리가 지난번 대한항공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원어의 그 개인적인 그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큰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 한국콜마 불매운동 확산이 한국콜마와 관계된 화장품 업체 전체로 지금 퍼져나갈 기세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콜마와 관계된 화장품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또 이것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내 화장품 업계들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콜마가 ODM 업체거든요. 네. 그 매출의 78%가 사실은 이 ODM으로 일어나는데 그 주요 이제 그 공시한 내용을 보면 주요 매출처가 애트미, 더 페이지스탑, 뭐 이니스프리 이런 그 기업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우리 국민이 쓰는 대다수의 많은 화장품, 기초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에 한국 콜마의 ODM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불매를 한다면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ODM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윤동원 회장이 이런 사태를 보고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네. 그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부정적 기준은 앞으로 계속 될 건가? 이게 혹시 DHC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DHC는 전혀 다른 또 길로 봐야 돼. 거기는 뭐 자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반일 감정을 일으킨 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일 감정이 지속되는 한, 특히, 또 건국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쉽게 이 감정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DHC는 일본 기업이고, 한국콜마는 네. 우리 기업이긴 한데, 둘 다 화장품 관련된 회사여서, 사실 좀 여성들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아닌 그런 제품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번 논란이 그 제2의 한류라고 하는 K-뷰티 열풍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얘기도 조금 하더라고요. 어떨까요? K-뷰티까지 가는 건 저는 좀 무리수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ODM 업체고 네. 단순히 한 기업 회장이 실수이기 때문에 KBT 전체가 어떤 뭐 산업 영향을 받는다. 여기까지 판단하는 것은 약간 또 많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ODM 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콜마에서 다 만들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통제를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 회사에 상표만 붙여가지고 내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OEM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ODM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한국 콜마가 더 어떤 그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됐네요?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 ODM은 말 그대로 그 상품의 개발까지 다 막 맞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는 판매회사는 네. 말 그대로 판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ODM이 훨씬 더 많은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 이게 콜마 건지 아닌지 찾느라고 너무 고생했다는 건데 어쨌든 네. 주가도 흔들리고 그래서 이 윤동환 대표가 서둘러서 본인의 입지를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가 흔들린 거 곧 회복될 것으로 볼까요? 짧게? 네, 뭐, 주가는, 뭐, 이게, 바로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BT 상황도 지금 산업도 그렇게 호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겹치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뭐, 이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조금 전 한국 콜마 사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화장품 회사 DHC도 이번 주말 동안 뜨거웠습니다. 자사 방송국에서 역사 왜곡 내용이 담긴 혐한 방송을 해서 논란이었는데 이 소식 잠시 후 3부 경제 박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